이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대단하십니다. 이분이 야 진짜 대단해.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쫙 카트 하면은 한국의 아 한국의 펄포처. 펄포처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 저 아메리칸 갓 탤런트 거기서 그 휴대폰 대리점 했습니까? 대리업을 했습니까? 휴대폰 판매업 하시는 분이 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 나와가지고 아메리칸 갓 탤런트가 영국에 있는 그 있잖아요 오디션 프로 그죠? 네 맞습니다. 스바브 오디션 네. 프로에 나와서 성악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가지고 대박을 때린 분 아니십니까? 옛날 우리 한국에도 한번 왔죠? 아 네네. 네. 엄청난 그 근처 몸도 뚱뚱하고 이런 분이 노래가 첫 음을 딱 나는데 야 완전히 신이 내린 목소리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한국의 펄포츠입니다. 왜냐면요 이분이 MBN의 팔도 맹물 인정쇼 나야나 거기서 나와서 성악을 불렀는데 가요를 가곡을 불렀는데 사람들 전부 뻥 갔습니다. 그때 이름이 별명이 나온 게 한국의 펄포츠라고. 여러분 MBN에 들어가서 나야나 치가지고 인혜인씨 딱 치면은 이분이 노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때 무슨 노래 불렀습니까? 아 그때는 인혜인이 아니고 아 인혜인이 네, 본명이 인혜숙인데 아 인혜숙 네 인혜숙으로 출연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서 태진아 선생님이나 신지 뭐 많은 11명의 패널들로부터 올 기립박수를 받아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너무, 그때 네. 복장이 뭐냐면은 그 강릉의 버스 운전기사 복장을 네네. 하고 나왔죠. 그렇죠. 나 봤습니다. 네, 기사 버스 운전기사 네. 버스 운전기사 네. 복장을 네네. 하고 그 성악을 딱 부르더니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아 이분이 한국의 펄포츠구나. 네. 자 그러면은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그리운 금강산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때는 MR로 했죠. 그때는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 네. MR을 제대로 네. 해서 그리운 금강산을 이제 네. 가곡의 느낌을 제대로 살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은 간이로 네. LP에 있는 네. 그걸 하죠. 이거는 그렇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네. 그리운 금강산 들으시겠습니다. 스타트. 아,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놀랬었죠? 이분이 그래도 정식으로 어디 뭐 성악가 출신이라든지 성악 공부를 한 건 아닙니다.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 한국의 폴포츠라는 소리를 듣죠. 대단하십니다.